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강좌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포토샵 강좌를 하기 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시작하는 게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쉽게 할 수 있는 포토샵 강좌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요. 복잡한 포토샵 툴이나 윈도우 등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바로 원하는 것을 작업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씩 직접 연습하다 보면 툴은 자동으로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장 툴을 이용해 원하는 부위를 지워보는 단계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바로 자신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내 것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 것화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동 툴과 도장 툴, 돋보기 툴, 손바닥 툴을 사용할 건데요. 다른 것들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라 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게 되고 도장 툴을 이용해서 잔디가 예쁜 정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부터 포토샵을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포토샵 강좌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사진을 한 장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O 눌러서 제가 나중에 단축키는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바탕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돋보기 툴에 놓고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에 놓고 화면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반대는 마이너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거든요. 나중에 설명란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동은 손바닥 툴로 화면이 커졌을 때 손바닥 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도장 툴입니다. 도장 툴. 이건 이동 툴이고요. 도장 툴. 돋보기 툴에서 원하는 부위를 플러스에 놓고 이렇게 원하는 만큼만 확대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정도 키워놓고 옵션 사이즈. 오늘은 가장자리가 흐려지는 옵션을 사용할 거예요. 밑으로 보면 뭐 붓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요. 오늘은 이것과 또 한 가지 나중에 하나 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드하게 할 거냐? 오늘은 저희는 부드럽게 할 예정이에요. 부드럽게 도장 크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갖다 대서 처음엔 좀 큰 도장으로 시작할게요. 옵션 누르고 도장 툴을 사용할 때는 조금 너무 크네요. 그쵸? 도장 툴 사용할 때 처음에 옵션 누르고 클릭해 주세요. 클릭. 그러면 스포이드처럼 스포이드가 이 모양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을 놓으면 이렇게 그림이 보이죠? 놓고 싶은 부위에 클릭. 옵션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옵션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옵션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옵션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옵션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오늘은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도장 툴을 사용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하겠어요. 옵션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옵션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옵션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옵션 누르고 클릭, 놓고 클릭. 계속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죠? 자, 이제 지금 이동 툴을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데 커서 이쪽 부분이 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도장을 약간 작게
해서 누르고 옵션 누르고 클릭, 옵션 놓고 클릭. 그러면 이쪽에 있던 처음에 이런 상태였다가 마지막에 이런 상태로 됐죠. 이 상태 확인은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위에 윈도우에 보면은 히스토리라는 것을 체크해 주세요. 윈도우에서 히스토리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부위에는 잔디가 깔렸는데 이쪽은 안 깔렸죠. 조금 더 키워서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옵션 누르고 클릭, 옵션 떼고 클릭, 옵션 누르고 클릭, 옵션 떼고 클릭, 누르고 클릭, 떼고 클릭. 그 다음에 도장 툴에서 지금 이렇게 빈 공간들을 조금 더 이런 툴로 메워줄 수도 있어요. 누르고 클릭, 떼고 클릭, 이런 식으로 누르고 클릭, 잔디 심는 것 같죠? 떼고 클릭, 초록색 잔디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러면 잔디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심어진 게 보이시죠?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죠? 구독을 누르시면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이 가니까 바로바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에는 패스툴을 연습해 볼게요. 도장툴과 패스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포토샵 입문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요. 감사합니다.